안녕하세요, 스네스입니다. 오늘은 스네님이 택배를 붙이려고 우체국에 왔어요. 우체국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편, 예금, 보험, 그리고 영업창구, 출입구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체국에서는 우리가 편지를 쓰면 편지를 붙이는 우편 집배원 분들도 일을 하고, 우체국에 가면 우리가 편지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택배도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체국 한번 살펴볼까요? 마스크는 착용하고요. 자,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자, 우체국은 여기 보면 예금 보험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하는 우리 통장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편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택배를 여기 우체국에서 붙일 수도 있어요. 우체국에서 선생님이 택배를 붙이려는데 여기 소포 포장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포장 상자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가 있어서 택배를 쌀 수가 있죠. 여기는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있어서 보내고 싶은 물건에 맞는 상자를 골라서 쭉 사용을 하고 여기 금액을 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체국에서 쓸 수 있는 완충제 뾱뾱이에요. 이거를 택배 상자에 넣어서 안전하게 택배를 보내면 돼요. 자, 택배 포장을 다 했다면 우체국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택배를 붙일 때 우리 편지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쓰는 것처럼 써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내는 사람에는 이름, 전화, 주소를 쓰고, 받는 곳 사람에도 받는 사람 이름, 전화, 주소를 쓴 다음에 여기 스티커를 떼서 여기 빰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떼고 사용하세요, 여기를 떼면 됩니다. 이 소리는, 자, 택배나 편지를 붙일 때 고객 순번 대기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은행에서 하는 업무는 금융, 그리고 편지를 붙이거나 택배를 붙일 때는 우편,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은 대기가 한 명이었는데 선생님이 뽑아서 대기가 두 명이 됐고, 여기 번호표에는 736번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36번 띵동 소리가 나면 이제 택배를 붙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다릴 때는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는 동안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다른 나라의 소포를 붙일 때 쓰는 종이도 있고, 우리나라의 소포를 붙일 때 아까 봤던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우표 이야기라고 해서 우체국에서는 우표도 살 수 있나 봐요. 우표는 우리 편지에 붙이는 우리 요금이에요. 우표를 편지에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 여기는 우편 자동으로 접수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 736번 똑같죠? 자, 그러면은 들고 가면 됩니다. 화장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차가 앞에 뚫어주시면 돼요. 네. 영수증이 카톡으로 넣어서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면 되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선생님하고 택배 붙이는 거를 우체국에서 한번 해봤고요.
자, 우체국에는 이렇게 택배를 붙이러 갈 수도 있고, 편지를 붙이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저금을 하는 것처럼 이제 돈을 입금을 하거나 돈을 찾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는 우체국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니까 365 코너라고 있네요. 우체국에도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ATM기라고 합니다. 자, 현금 인출기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돈을 보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찾거나 보내거나 할 수 있죠. 최근 자동화기기에 카드 접지기를 붙여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IC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다. 금액의 버튼을 아래의 거래 금액을 확인하신 후 카드를 받으시면 현금이 나옵니다. 카드 받고 여기서 챙겨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체국에서는 은행에서처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서 돈도 찾고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있는 우체국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빨간색의 이 새 그림은 무슨 새인지 아나요? 제비입니다. 우리 우체국을 상징하는 기호예요. 제비. 자, 이 표시를 보면 아, 여기가 우체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자, 우체국 잘 둘러봤나요? 우체국에서는 은행처럼 돈도 입금하고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지를 쓰면 편지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택배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판매를 해요. 자, 우체국, 우리 마을에 있는 우체국, 다음에 한번 가족들과 한번 찾아가 보고요. 선생님하고도 같이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우체국에 가서 우리가 편지를 붙이거나 택배를 붙일 때 자,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어요. 잘 알겠죠? 우체국에서는 자, 우리가 택배를 붙일 때 이렇게 요금을 내고 받아주는 분도 계시지만 앞에 보니까 우체국 트럭이 있네요. 자, 집까지 택배나 편지를 전해주시는 우편집배원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는 우리 우체국에 모아둔 택배나 편지들을 어느 지역에 보내야 될지 분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우체국에서는 각각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는 우체국이었고요. 다음에 집에 우편집배원 분들이 혹시 편지나 택배를 전해주러 오신다면 우리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 우체국 앞에 보니까 여기 빨간 색깔의 차들 보이나요? 이 차들이 바로 우체국에서 있는 우편집배원 아저씨들이 이 차를 타고 편지나 택배를 배달한다고 해요. 가까이서 보면 이 차는 우체국 자동차인데 전기차예요. 전기차 우체국에서 지금 저기 예전에 오토바이도 많이 탔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생긴 전기차를 타고 배달도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는 지금 트럭에 저기 이쪽에서 분류한 저기 택배 짐을 지금 배달하려고 택배 트럭에 지금 짐을 싣고 있어요.